지금 2단지 유비안을 뜯어왔어요. 유비안을 뜯었는데 이 벽지도 지금 내가 다 뜯고 있어요. 도체 똑같이 바닥은 덜 뜯었는데 뜯고 보니까 여기는 증공구가 있어서 증공구를 살려줘야 돼요.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. 여기는 그 안에 밸브가 있기 때문에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. 구조인데 뜯다 보니까 뚫고 나니까 밑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있어요. 왜 이렇게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축에서 하자가 나서 이걸 깨고 작업을 하고 안 떼운 것 같아요. 원래 떼어야 되는데. 옆에 벽돌이 건 뭔데요? 벽돌이 이건 깨고 나서 쌓아놓은 거겠지. 아, 우리가 깬 게 아니고? 우리가 깬 게 아니고 원래 신축할 때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시 다 드러내고 여기를 떼어줘야 되겠죠. 여기를 어떻게 해서 떼어야, 무슨 쓰든 떼어야 돼요. 떼는데 벽돌로 떼어놔 가장 좋은데 벽돌로 떼우기가 좀 힘들 거예요. 일단 벽돌로 한번 떼어보든지. 일단 뭐 어떤 배관이 있어서. 그러니까 배관이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떼어야 돼. 상황은 어떤가요? 그럼 뭐 다 하죠. 떼어.